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강남의 15층짜리 한 오피스텔 건물이 붕괴 위험 진단을 받고 긴급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이 목동에서도 어제 노후 온수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7년, 33년 된 건물과 온수관입니다. 이 7, 80년대 급성장한 서울, 이제는 구석구석 늙어가면서 이 전면적인 진단과 개선 마련이 절실할 때입니다. 12월 1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강남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기둥에 균열이 발생해 입주민에 대한 긴급 퇴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가 에너지 절감으로 14억 6천만 원의 관리비를 절감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파를 앞두고 노숙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어제 오후 강남 논현동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이 붕괴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긴급 조치에 들어가 입주자들을 통제하고 해당 건물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 네, 저는 테헤란로 바로 옆에 있는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 건물이죠. 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 구체적인 퇴거 이유는 뭡니까? 네, 아직까지 퇴거 조치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예. 먼저 그 신고 접수된 경황부터 이제 살펴보면요. 어제 오후에 이제 신고가 처음 접수가 됐고 그 신고 이유는 건물 2층 중앙 기둥이 균열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서울시에서는 신고를 받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육안으로 점검을 벌였습니다. 예. 점검 결과 시설물 최하 등급인 2등급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시는 해당 건물 중앙 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지고 기둥 내 그 철근 등 그 구조적 안전 문제가 발견돼 주변을 보강하는 응급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서울시는 또 건물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 입주자들이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 현장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먼저 그 해당 건물은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용, 그 사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예. 그 어젯밤 출입 통제 그 조치가 내려졌다고 알려졌을 때는 그 건물 관리인 외에는 모두가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바로 건물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재 입주자들은 건물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취재진들은 내부 진입을 못하게 이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정밀 조사를 위한 공무원과 그 전문가들의 움직임이 간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 오늘 중으로 사용 중지를 할지 통제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그 해당 건물은 지상 15층에 지하 7층 건물로 지난 1991년 준공된 그러니까 지어진 지 한 30년 정도 된 노후 건물입니다. 예, 구체적인 사안은 오늘 결정될 전망이군요. 자, 그럼 해당 건물은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네, 앞서 그 해당 건물이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2등급으로 이제 추정된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서울시는 건물에 대한 진단을 거쳐 2등급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 안전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3종 시설물로 분류가 되면 이때부터 입주자들의 시설물 사용 제한이나 사용 금지, 철거나 주민 대피 등 안전 조치가 취해집니다. 네. 철거 여부는 조만간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남구청에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건물의 건물주가 7, 80명에 달해 취득법에 따라 모두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어 실제 철거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삼성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추가되는 소식은 차후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괴 우려로 통제된 삼성동 오피스텔 건물 연결해봤습니다. 네, 올겨울 최강 한파를 앞두고 이 서울역 노숙인들의 더욱 힘겨운 겨울나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 와디슈에서는 노숙인 현황과 지원 대책, 그리고 미비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잔디찬 지하보도 바닥에서 종이 박스를 이어붙입니다. 이미 침낭을 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술을 마시다 그대로 잠든 경우도 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이 모여든 서울역 지하보도입니다. 지상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보행로 가장자리에 노숙인들이 이용하는 이불이 쭉 깔렸습니다. 그야말로 노숙인들의 성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기준으로 노숙인 수는 만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지역 분포도는 서울이 34.6%로 가장 많습니다. 한파에도 불구하고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상당수는 지하보도 대신 횡단보도를 이용합니다. 노숙인들의 잠자리가 된 지하보도는 시민들에게 우범지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노숙자분들이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화풀이를 대뜸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옆에 지나가기가 조금 많이 무서워요. 저한테 해코지를 할까 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마음이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횡단보도로 다니고 지하는 웬만하면은 바쁠 때 아니면은 굳이 잘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노숙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는 7년 전부터 서울역 응급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용 인원은 120명입니다. 동절기와 혹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피소에선 주간에 한해 공동 작업장도 운영됩니다. 구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사회적으로 하는 일자리에 참가해서 그 자기 한 만큼 돈을 받는 회복을 하기 위한 공간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이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상담을 통해 노숙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인데 쉽지 않습니다. 생각 있으세요? 네, 생각 없습니다. 혹시 가시기 싫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네, 뭐 개인적인 문제로. 시설 입소를 거부한 이유가 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굳이 뭐 입소할 이유 없어서. 훨씬 낫지 않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네, 이제 대인관계에 좀 이제 문제가 있어. 치료를 좀 도와주면 혹시 받을 의향은 있으세요? 지원을 거부할 경우엔 노숙인들을 도울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노숙인복지법상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키는 행위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금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거나 인지능력이 낮아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노숙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입니다. 자치구에선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에 따른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2인 1조로 노숙 지역을 집중 순찰합니다. 본인들을 강제 수용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대드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뭐 욕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학계에선 노숙인 복지 지원 체계가 시설에서 주거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자활 지원 사업을 하기 전에 노숙인들이 가진 개개인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건강의 취약성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극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목표를 요구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노숙 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소위 회전문 현상이라고 하는 노숙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올해 파악된 서울 시내 노숙인 수는 3,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82명으로 2.5%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엔 적지 않은 수의 노숙인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하루빨리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선 지원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그들을 이해하고 안아주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디슈 이재용입니다. 연이은 매서운 추위에 겨울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추운 날씨일수록 소외된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기 쉬울 텐데요. 중구에서는 힘겹게 겨울을 나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기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중구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구청 앞에서 이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가 열린다고요. 지금 준비가 한창일 텐데 먼저 오늘 행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중구 청사에서는 잠시 후 오후 1시부터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딜라이브 중앙 OTT 방송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중구에서 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예. 날이 추워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오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중구에 위치한 기업체와 또 시장상인연합회, 사회봉사단체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서 기부문화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행사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까? 네, 잠시 후 열릴 본 행사에서는 모금 생방송과 또 자선 바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생필품과 그리고 김치 등을 나누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장에 행사 관계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모금 행사에서 또 준비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나요? 네, 저희가 한 해 동안 뭐 1년 동안 동전을 모은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아니면 동에서 주민들이 나눔 주간 동안에 활동하신 성금들을 다 모아 오늘 모금 생방송을 일단 개최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시는 기업들이 후원해 주신 물품들을 기부 물품 바자회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후원으로 김장을 준비하여 어려우신 이웃들에게 도와주는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 기부를 하는 거는 또 참여가 중요할 겁니다. 이 오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도 또 다른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 중구청 접수 창구인 3396-1004번, 1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상담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께서 또 오늘 행사를 통해서 기부에 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 만큼 모쪼록 오늘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기부 문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구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1시부터 중구청 앞에서 열리는 모금 생방송에 많은 분들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청 연결해 봤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주행 중이던 고급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엔진룸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행 중 불꽃이 보였다는 운전자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아침 7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차량 2대와 건축자재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뱃불이 건축자재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울시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 아파트 84곳을 선정했습니다. 그중 1등을 차지한 성북구의 한 아파트는 올해에만 14억 6천만 원의 비용을 아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성북구 도남동의 한 아파트. 지어진 지 20년이 넘다 보니 노후된 보일러와 배관은 높은 관리비의 주범이었습니다. 상황이로차 이곳은 노후된 시설 개선에 나섰습니다. 낡은 보일러는 열 효율이 높은 콘덴싱 보일러로 바꿨고 급수 모터와 배관도 모두 교체해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차단시켰습니다. 또 공용시설 센서 등을 LED 조명으로 바꿨고 전기 사용이 많은 엘리베이터도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축적해 쓸 수 있는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참여도 더해졌습니다. 200여 세대가 미니 태양광을 설치했고 입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하나바다 운동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만 14억 6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버터 펌프로 교체를 해서 전기료를 절감을 하고
또 특히 엘리베이터를 한 전력 해상 장치가 되는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해서 한 전 산업용 전기료가 약 한 66% 정도가 그 절감이 되는 성과를 얻었고요. 보일러와 같은 시설 교체 비용은 에스코 사업을 이용했습니다. 에스코 사업은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전문 업체가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아파트의 시설을 개선해 준 뒤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매달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시설 교체비를 상환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또 사업비를 모두 갚으면 그 뒤부턴 에너지 절감 비용만큼 세대당 관리비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관리비가 증가되는 것은 없고 그 상환 기간이 도래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절감되는 부분만큼 관리비가 절감이 되고 지금 현재도 그 작년에 비해서 관리비가 많이 절감이 돼서 그 입주민들로부터 많은 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 아파트는 한 해 절정 목표량을 정해 매월 달성량을 게시하고 절정과 관련한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주민들의 꾸준한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지난 2015년 주민 반대로 재개발 사업이 해제된 중랑구 중화 2동. 최근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며 지역 개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노후된 동네에 어떤 변화가 예고돼 있을까요? 김덕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중화 2동이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개발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시로부터 9개월간 약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된 것인데 주민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난 7월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중화이동발전추진위원회, 일명 중발추라는 주민 모임을 조직했고 꾸준히 소모임을 운영하며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공감대도 형성했습니다. 이번 재생사업을 통해서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서부터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시장 활성화를 열심히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중화이동은 오랜 세월 뉴타운 사업지구로 묶여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투자가 중단됐고 건축물 노후화 등 그동안 도시 슬럼화가 급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15년 만에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개발 방향이 정해진 만큼 지역에서 거는 기대감도 남다릅니다. 주민이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거 환경 개선과 부족한 기반시설 해결은 물론 지역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의지도 묻어나고 있습니다. 좀씩 문화센터도 좀 만들어놓고 주차장 해결도 좀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네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그림 또는 그런 색깔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으로 지역개발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중화이동 일대. 2020년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공모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사물 인터넷 전기 플러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LTE망을 활용해 전력 사용량을 체크하는 플러그입니다. 성동구에서는 이 플러그를 홀몸 어르신의 돌봄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성동구 마장동에 사는 민영희 씨. 민 씨의 집 콘센트에는 최근 특이한 플러그가 꽂혔습니다. 이름하여 사물 인터넷 전기 플러그. 주요 가전제품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측정하는 플러그입니다. 민 씨와 같은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전력 사용이 없거나 반대로 장시간 지속되면 플러그 관리용 서버를 통해 가족과 사회복지사 등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며칠 한 하루나 이틀 한 3, 4일 안 나오면 걱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저게 전기가 꺼지면 바로 그 설치해준 분들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와서 보면 와서 고쳐주고 가고 그렇게 좀 마음이 놓입니다. 사물 인터넷 전기 플러그는 대당 5만 원으로 모션 감지 서비스 등 기존 어르신 돌봄 사업에 쓰이는 장비에 비해 4분의 1가량 가격이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용화에도 유리합니다. 모션 감지 서비스 대당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대당 한 20만 원이고 좀 더 저렴하면서 그 핵심들만 좀 이렇게 집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로 해서
저희가 업체에다 제안을 3월 인터넷 전기 플러그는 미니 태양광의 발전량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각 가정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플러그를 꽂아두면 시시각각 전력 생산량이 확인되고 더불어 유지 보수 업무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351와트 아워시 그리고 어제 10월 12월 1일자의 발전량, 2일날 발전량 해서 이렇게 총 발전량을 모니터할 수 있고요. 한편 성동구는 내년 6월까지 지역 내 홀몸 어르신이 가장 많은 용답동에도 사물 인터넷 전기 플러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2018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이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이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효율화 사례를 심사평가해 네 곳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대상에는 GPS 수신기를 이용해 공무원이 직접 공공시설물에 대해 측량에 나서 예산을 절감한 경기도 포천시와 알뜰 살림으로 6년째 채무 제로의 성과를 낸 충북 단양군, 산천어 축제와 장미 축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끈 강원도 화천군과 전라남도 곡성군이 선정됐습니다.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은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이 예산 낭비를 막고 지방재정 개혁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에 기여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랑구가 지역 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전폭 확대했습니다. 우선 지난 7월부터 구립경로당 38곳에 청소도우미를 파견하는 경로당 청소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사립경로당까지 확대해 122곳에 청소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부터 월 5만 원씩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달 안으로 공기청정기 205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노후 건물 붕괴 우려 소식 전해드렸죠. 건물만 늙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서울 시민의 평균 연령은 41.6세. 2012년도에는 39세였는데 5년 만에 2.6세가 많아졌습니다. 이미 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서울. 유모차는 줄고 지팡이는 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